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예비가 응? 뭘 뭐예요? 없다. 안 한다. 뭐라래? 켜져 있죠? 어? 어? 왜 안 켜져 있어? 안 한다. 왜 안 켜져 있어? 에이야,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안 해. 왜 꺼? 응? 거기다 빠졌었구나. 코드가 빠져 있었네. DL 18 말하기 쓰기 기막 쓰기네요. 그래서 오케이. 단어는 매칭 테스트가 다 없네. 단어는 매칭도 하고 문장은 매칭할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뭘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 Is he doing? Is he doing?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그는 자전거 타고 있네요. He's in the biking. 오케이. 타다가 뭐야? 타다 라이드. 그럼 내가 필요한 건 타다야 타는 중이냐? 타는 중인. 그럼 타다가 타는 중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ng 붙이면 어떻게 돼? it 빼고 ing riding. 그러면 타는 중이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타는 중이다 라는 하다시 바꾸고 싶으면 라이딩 앞에 뭐 쓰면 돼? 둘을 쓰면 돼요. 어떤을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이 두라고 그랬나? 그래, 비동사잖아. be riding 하면 타는 중이다가 됐네. 타는 중이다. 그럼 이 앞에 이게 뭐죠 영어로? 그 he는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is잖아. 그렇죠. 그럼 그는 타는 중이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He's riding a bike. 됐습니까?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뭐라고요? He's riding a bike.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뭐 하고 있어요? What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이번에는 음악 듣고 있네요. He is listen to music. He is listen to music.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Listen to가 무슨 뜻이에요? Listen to. 아, 이게 듣는 중이야.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아니었나요? 그럼 무슨 시예요? 벌써 하다시인데 얘가 필요해요? 오케이. 무엇을 듣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듣는 중이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듣는 중인으로 바꿀 수 있죠. 듣는 중인이라는 듣는 중인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듣는 중인 어떤 사람들? 음악을 듣는 중인 사람들. 그러면 listen to는 듣다지 듣는 중인이 아니잖아. 하다시에 ing를 붙여줘야죠. He is listen to music이 아니고 He is listening. 오케이. 그래서 그는 듣고 있는 중입니다. He listening 아니고 He's listening to. He's listening to. 그는 듣고 있어요. He'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다음에 그녀는 뭐 하고 있어요?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그녀는 TV 보고 있네요. Watching to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She's watching TV. Okay,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쵸? Okay, what is he doing이 무슨 뜻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무엇을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what is he doing이 왜 무엇을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녀석부터 할게요. do 뜻이 뭐예요? 하다. 하다죠. 그러니까 모든 하다시에 얘는 당연히 하다시일 거고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이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된다고 하던가요? 저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나 또는 하는 것이라는 무엇 하는 것 태권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한다고? 태권도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죠. 태권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태권도 하는 것. 무엇을 좋아하니? 태권도 하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를 하는 중인이면 어떤 시죠?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게임을 하는 예빈이. 어떤 예빈이? 게임을 하고 있는 예빈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죠? 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러면 어떤 시니까 자, is he doing 말고 he is doing은 무슨 뜻이에요? He is doing. 하는 중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이거 분명히 어떤 시였죠? 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be 동사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 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 시로 바뀌죠. 하는 중이다.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가 필요한 거야? 하고 있는 중이니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he is doing을 뭐로 바꾸면 is he doing?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what? 무엇을 is he doing? 그가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묻고 싶을 때 what is he doing?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너 뭐하고 있니? 너가 뭐해 너? you죠. 그러면 뭐라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at are you doing? 왜 what is he doing이 아니고 what are you doing이에요? 달라서. 뭐가 달라서요? you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가 뭐기 때문에요? are죠. you is예요. you are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지? 라고 묻고 싶으면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게? what? What am I doing? 그렇지. What am I doing? 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오케이. 1.5개를 알았네요. 아는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he는 is랑 사용하니까 what is he doing? you는 are랑 같이 사용하니까 what are you doing? I는 am과 같이 사용하니까 what am I doing? 그는 뭐 하는 중이니?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나는 뭐 하는 중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He's riding a bike. 그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하겠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슨 시가 제일 중요해요? 문장에서. 그렇죠. ride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죠. ride 뜻이 뭐예요? 타다. 타다죠. 타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고 타다시고 모든 하다시에는 어떻게 모습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는데 e로 끝나는 경우에는 e 빼고 ing 하는 거예요. e는 어차피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죠. 이게 여기 e가 소리 납니까?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뭐였어요? e가 가진 소리가 세 가지 소리인데 다 까먹었죠. 그렇죠? 예. 기억나네요. 이제 예. 근데 아무 소리도 아니잖아요. 예. 됐습니까?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죠. 여기선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다시 ing 바뀌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 했더라? 두 가지로 쓰일 수 있고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무슨 뜻이 될 수 있고 in 이란 뜻의 무슨 시, 어떤 시가 될 때도 있고 뭐 타는 것 이라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시. 여기서는 그는 타는 중이다야, 그는 타는 것이다야. 그는 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뭐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다, 타는 중을 타는 중이다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구고? 비동사고 여기에 his는 뭐의 줄임말이야? He is. 그러니까 그는 타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He is rid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전거는 bike는 뜻이 자전거죠. 무슨 시예요? 이름시고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이름시인데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뭘 써야 된다? 또 하나란 뜻의 어를 쓰는 거죠. 그는 타고 있는 중이다. 그는 몇 명이야? 한 명이면 자전거 몇 대 탈 수 있어? 그렇죠. 한 명이 여러 대를 동시에 탈 수는 없죠. 자전거 두 개 두고 안에 바퀴. 그는 그렇게 타고. 그렇죠. 그는 그렇게 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고 한 대를 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Okay, do의 뜻이 하다인데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시 됐고 그 다음에 하는 중이다를 하는 중이니 만들려고 he is doing을 뭐로 바꿔놨다? is he doing 하고 is he doing이니까 뭐 할 수 있다? 물음표를 붙여줄 수 있고 what의 뜻은 무엇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listen이죠. listen. listen의 뜻이 뭐예요? 듣다. 듣다. 뭐 to는 뭐뭐에게 또는 뭐뭐로 뭐뭐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to school 하면 어디로? 학교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듣는데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이고요. listen이 하다시니까 이렇게 바꾸면 듣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고요. 이렇게 합치니까 그는 듣는 중 이다가 된 거죠. 음악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중이다. music 뜻이 뭐고? 음악이란 뜻이고 셀 수 없으니까 여기는 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셀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He's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될까? He isn't is not, 그렇죠. is not 줄여서 is not listening to music 하면 음악을 듣는 중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V보다 자 음악을 듣다는 통째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음악 듣다는 listen music이 아니고 listen to music. 하지만 TV보다는 watch to TV가 아니고 그냥 watch TV에 watch TV. TV보다 음악 듣다. watch TV, watch TV,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와치는 그래 시계란 뜻도 있지만 그래 보다란 뜻도 있어. 자전거 타다. 오케이. riding a bike는 하다시가 아닌 형태인 것 같은데. 뭐라고? 바이크 라이드.
바이크 라이딩. 아, 바이크 라이딩 정말 이상한 뜻이다. 바이크 라이딩. 자전거가 타고 있네. 자전거가 사람을 타고 있나? 라이딩 바이크. 라이딩 바이크. 여기 분명히 무슨 시 뜻이야 이거? 하다 시 뜻인데 ing 붙일까 안 붙일까? 그래서 뭐라고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셀 수 있어 없어? 몇 대예요?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뭘까요? Ride a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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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 bike 아니야. Ride a bike야. Okay. Listen to a music이야. Listen to music이야. 왜 그래? 거기는 왜 어가 없지? 어 못 세요. 그렇죠. 자전거는 셀 수 있지만 음악은 못 세죠. Okay. 너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너는 자전거 탈 수 있다. You can ride a bike. 거기에 가기 위하여? To get there. You can ride a bike to get there. Okay. 그 다음에 책 읽다. 책 읽다. 공부를 또. 오, 그렇지. 책을 한 권 읽으면 read a book. 여러 권을 읽으면 read books. Read a book. 여기는 한 권을 읽는다는 뜻이네요. Read a book.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는 읽니? Do you read? 무엇을? A book. 어디서? At the desk. 이 책상에서 책을 읽냐? 이 말이죠. 소파에서 읽는다. 오, 그렇군요. Read가 무슨 시다? 읽다란 뜻에 하다 쓰죠. 그러면 책을 읽는 중인은 뭐야? 책을 읽고 있는 중인. Reading a book. 그러면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는데? What is he doing? 그랬는데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 그렇지. He is reading a book. 오, 예빈이 똘똘하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은 안 해요. Okay. 나 무엇? What이죠. What? Okay. 넌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Se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어, 무슨 시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두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너는 본다.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넌 뭘 보니? What do you s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Where. 장소 공부할 땐 where죠. Where. 또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어, 얘는 live라고 읽을 수도 있어. live라고 읽을 땐 뜻이 살아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live라고 읽으면 하다시로서 살다예요. 살다. Where do you live? Where.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Listen만 하면 안 되죠. Listen. Listen to. Listen to.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Listen to. 내 말 잘 들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Listen to me. Listen to me. 아, 이거 다야. 내 말 잘 들어. Listen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음악을 듣다.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Okay, 그래서 그들은 음악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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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to music. Okay, 저녁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오케이. 그러면 저녁 먹는 중인은 뭘까? 저녁 먹는 중인. Having. 그렇지. Have가 아예 하다시니까 having dinner. 그러면 그녀는 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었더라?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그녀는 저녁 먹고 있어요. She is having dinner. 그렇습니까? 오케이. 저는 저녁을 먹습니다. 나의 가족과 함께. 7시에 at 7. Okay, 그 다음 TV 보다. Watch TV. Watch TV.
오케이. 그래서 치게 아 뭐, TV를 보는 중이는 뭐야? TV 보는 중인. TV 보는 중인. Watching. 그렇죠. Watching TV 만들면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저는 TV를 안 봅니다. I don't watch TV. 내가 숙제를 할 때 When I do homework.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 그러면 do homework는 숙제. 숙제를 하다. 홈워크의 뜻은 숙제. 숙제. 오케이. 그 다음에 타다. Ride. Ride.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다 됐네요. 수고했어요.